from your soul. You walk without a shadow in you. 내가 원하는 건 뜨거움이 아니라 애틋함이다. 오빠, 사랑하는 척 해봐. 사랑하는 척 해보라고. 저게 어떻게 된 건데?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남자들 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. 막 설레는 눈빛. 정답고 따뜻하고 반짝반짝한 눈빛? 왜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거 막 다정한 눈빛 있잖아. 갑자기 왜? 나에게 필요한 건 윤석현과의 섹스가 아니라 로맨스였다. 오빠, 그런 눈빛으로 여자 보면 진짜 멋있는 거 알아? 당연하지. 멋있으라고 하는 거니까. 해봐. 그 눈빛으로 나 좀 봐봐. 어우, 바람둥이. 어떻게 그렇게 그걸 금봐? 뭐야? 너 울어? 아니!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아직도 사랑하는 것 같잖아. 그러게. 우리 요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지? 난 아직도 윤석현을 사랑하고 있다. 하지만 그 진심은 말하지 않겠다. 윤석현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절대로 내가 먼저 다가서지는 않을 것이다. 아이, 뭐야 너? 니네 집으로 가. 아, 왜? 맥주 남았는데. 빨리 틀어. 가라면 가. 니네 집에서 봐. 왜 자꾸 엉겨붙는 건데? 아유, 진짜 또라이. 너 이럴 때 보면 진짜 제정신 아니야. 그래, 나 제정신 아니다. 그러니까 가. 그냥 가. 가. 아유,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. 여기 있다. 어쩌래? 그날하고 어제 오늘 3일 본 걸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편한 애야. 몇 번이나 봤다고 그런 말을 해? 아, 좀 잘해주라고.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? 내일부터 여기 와서 지낼 건데 너 다른 사람들한테는 까다롭잖아. 넌 안 까다로워? 응, 알아. 나 까다로운 거. 근데 첫인상도 안 좋았던 애 공동집 필하자고 집까지 데리고 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야? 어떤 애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해? 나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. 벽이 있다고 해도 수시로 드나들고. 바보 같다. 두 번밖에 안 본 어린애를 질투하고 있다.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싫어졌다.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, 결혼에 대해서 집착하는 나 자신이, 그냥 쿨하게 잠만 자지 못하는 나 자신이, 자꾸만 더 욕심내는 나 자신이. 야, 너 설거지도 하고 어디 가? 아! 아! 괜찮아? 손대지 마. 아니, 그렇게 밥 먹고 의자 밀어놓고 다닌다고 했잖아. 봐봐. 아, 손대지 말라니까. 괜찮아, 괜찮다고. 아니, 하나도 안 괜찮아. 아, 왜 그래? 진짜 나 엉망진창이야. 아파 죽겠어. 다음 날 아침엔 더 약오르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. 우리 조깅하러 나가. 우리? 우리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관계는 나와 윤석현이어야 한다. 이것들이. 어머, 세상에 비가 내리네. 삐쩔딱 맞고 정신 좀 차리셔 윤석현.